LA시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3일 실시되는 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도시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비조례안 통과 캠페인도 일고 있습니다. LA시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LA시 선거에는 LA시장 선거와 시검사장, 회계감사관, 제5지구 시의원, 그리고 조례 비에 대한 주민투표가 있게 됩니다. 안토니오 비아리고사 시장이 재선을 노리는 LA시장 선거에는 모두 10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이변이 없는 한 비아리고사 시장의 재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LA시 검사장 선거에는 제구아이스 시의원과 마이클 리처드 아메리칸 검사 등 5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시 회계감사관 선거에는 웬디 그루의 시의원과 수지 에반스 등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잭 와이스 시의원이 시 검사장에 출마해 공석이 된 제5지구 시의원 선거도 치러집니다. 이들 후보자 가운데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득표 1위와 2위 후보들이 5월에 본선거로 당선자를 가리게 됩니다. 친환경 개발 연합체 측은 비조례안 통과를 위한 한인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LA시의 공해가 심각하며 천식과 알러지의 주범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easure B has a lot of benefits for the community. The primary benefit is that we really need an economic stimulus locally. Los Angeles has the dirtiest air in the country, and every year people are dying from the pollution in the air. And what Measure B will do is remove 400,000 tons of pollution and greenhouse gases from the air. 또 이로 인해 생계 유지가 힘든 사람들에게 건설 작업과 제조를 통해 수천 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인 도시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은 LA시에서 5년간의 기간에 걸쳐서 400메가와트가 되는 전기를 태양열을 통해서 생산하게 되는데요. 400메가와트라는 것은 현재 LA시의 총 전력 생산량의 6% 정도가 됩니다. 이번 시조례안비는 LA의 주요 상업 건물 지붕에 태양열 전지를 설치함으로써 2014년까지 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나리입니다.